군대를 준비시켜라. 강동호 짓밟아 관우의 복수를 하겠다. 주공, 지금 출병하시면 조조와 선군의 협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마저도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형이라 할 수 있겠소? 복수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정황을 살펴보다가 조조와 선군이 반목하게 되면 출격하셔야 합니다. 승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관우가 죽었는데 유비는 잘도 참고 있군. 아마도 제갈량의 계략 덕분일 겁니다. 주공! 무슨 일이니? 선군의 서찰입니다. 선군이 뭐라 합니까? 나더러 천자의 자리에 오르라는군.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한나라를 섬겨온 내가 그럴 순 없지요. 정녕 왕이 되어 한다면 천자가 아닌 주문왕이 되리라. 서기 220년 2월 중국 북녘 땅을 통일한 조조는 향년 66세를 누리고 낙양에서 병사하였다. 아들 조비가 왕위를 이었고 한원제를 위협하여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였으며 국호를 위나라로 바꾸었다. 제갈량의 권유에 따라 서천을 점거한 유비 역시 촉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자비야, 황제 자리에 오르시고도 왜 관우 형님을 위해 복수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만 지금은 정세가 복잡하다며 만류하는 신하들이 많아 어쩔 수가 없구나. 그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도원에서 함께했던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형님이 못하시겠다면 저라도 나서겠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군대를 정비하고 강주에서 만나 우리 함께 강동을 평정하자꾸나. 알겠습니다. 이제야 큰 형님 같으시군요. 잠깐만, 장비야. 아, 왜 그러십니까? 네가 술만 마시면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한다더라. 그것이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 병사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알겠습니다. 폐하. 폐하, 우리의 적은 조조이며 한나라를 찬탈한 자는 그의 아들 조비입니다. 폐하께서 토벌해야 할 상대는 손권이 아닙니다. 짐의 아우를 죽인 것은 손권이다. 손권을 칠 명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조비는 한나라의 적이며 손권은 사사로운 원한이니 나라일을 우선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우의 복수를 할 수 없다면 강산이 모두 내 처지가 된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인가? 더 이상 만류하지 마라. 폐하, 문무 백관들 모두 지금은 강동을 칠 시기가 아니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폐하, 역적 조비를 토벌하는 일이라면 폐하께서 직접 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강동을 치기 위해서 친히 출정하시는 것은 아니됩니다. 마음을 정했으니 더 이상 막지 말게. 이번 출정은 관우 형님의 복수를 위해서이니 전군은 모두 신옷을 입고 백기를 든 채 출정한다. 예. 3일 뒤에 출정하니 그때까지 백기와 신옷을 모두 준비해놓도록 하라. 장군, 어떻게 3일 안에? 명령에 불복하는 거지? 아닙니다. 허나 3일 내에 그걸 다 준비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기한을 좀 늦춰주십시오. 이놈들을 매달아라! 당장 출병하고 싶은 것을 찾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명을 거역하더니. 장군, 용서해 주십시오. 어서 가서 준비를 해라. 3일 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내 놈들이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인근에 있는 재봉사와 대장장이들을 모아봤지만 3일 내 절반도 못 만들어낸다니 어쩌면 좋소. 장장군이 우리를 사지로 몰고 갈 모양이로군.
차라리 장비를 죽이는 것이 어떻소? 아니, 어찌 그런... 뭘 망설이지? 장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거요. 조카, 무슨 일인가? 아버님께서 범감과 장단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배야, 정신 차리십시오, 배야. 배야, 정신 차리십시오. 배야. 지금 당장 출병해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해야겠다. 저희가 선봉으로 나서게 해주십시오. 너희 둘을 선봉으로 명하니 나 대신 두아오의 복수를 해다오. 너희 부친들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같으니 부디 내 몫까지 싸워주길 바란다. 네. 승사, 성도를 지키는 일을 맡아주시오. 걱정 마십시오, 폐하. 태자 전하, 보왕께 드릴 말씀 없으십니까? 아바마마, 강동의 가마오지 새가 유명하다던데 돌아오실 때 몇 마리 잡아다 주세요. 유비의 70만 대군이 이미 백제성에 도착했다 합니다. 주공, 제가 유비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비야말로 우리 두 나라가 합심하여 공격해야 하는 상대라고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네만 믿겠네. 손부인께서 황숙을 밤낮으로 그리워하시어 저희 주공께서 황숙 곁으로 돌려보내드릴까 하십니다. 됐소. 언제 정리를 꺼내시는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자는 천자의 자리를 찬탈한 조비가 아닙니까? 저희 주공께서는 황숙께 형주를 돌려드리고 함께 위나라를 정벌하기를 원하십니다. 조비보다 선권을 먼저 칠 생각이니 당장 선권에게 돌아가서 우리 군을 맞을 준비나 하라 전하시오. 유비가 연합을 거절하니 조비에게 굴복하고 출전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겠군. 조비가 출병을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터이니 우리 군이 먼저 전쟁에 나가야 할 것이옵니다. 제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좋네. 의도로 달려가 싸워주게. 천하를 누볐던 장군들은 이제 모두 나이가 들었다. 허나 지금은 자네들이 있으니
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강동의 한담과 주태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고 선봉인 반장은 호정에 거의 도착했답니다. 반장? 내 직접 그놈을 좌우들의 복수를 할 것이다. 당장 준비하도록 하라! 큰일입니다. 황충 장군이 수하들을 데리고 강동으로 왔습니다. 뭐라? 몇 명만으로는 적을 상대하는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내 잘못이다. 자신이 아직 청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직접 출전한 모양이니. 반장이 도적놈! 어서 나오더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늙은이와 싸우겠느냐? 히야! 내가 상대해주지! 허설이 깊숙이 박혀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오. 황장군을 무시한 말이 아니었는데. 저 같은 일개 장수가 폐하를 무시하게 된 것만으로도 광영이었습니다. 황장군. 폐하, 부디 중원을 되찾아 한나라 왕실을 재건하시옵소서. 황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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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겠는가? 출격하라! 과연 청출어람이로군. 바로 장비를 보고 있는가? 오나라 군대는 촉군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이릉으로 철군하여 지원군을 기다리게 된다. 병력은 얼마나 남았소? 최대 20만입니다. 20만으로 어찌 70만과 대응한단 말이야? 적벽 대전 때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우리 군이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주유와 노숙이 있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 육선! 그래, 자네가 있었지. 자네가 군을 이끌고 유비를 상대하게. 주공, 수많은 후궐들을 제치고 어찌 제가 그리 막중한 책임을 맡겠습니까? 예전에 여몽이 자네를 적극 추천하여 자네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네. 내 자네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자 하니 더 이상 사양하지 말게. 허나 자네에게 전권을 이임하겠네. 감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런 조무리에게 도덕을 맡기시다니. 전에 공을 세운 일이 있긴 하지만 도덕으로 임명하시다니요. 유비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니 우리 군은 무엇보다 방어에 전력한다. 나는 선왕을 보좌하여 강남을 평정하고 동호를 세우는데 생사를 함께했어. 여기 있는 장군들도 온갖 전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어. 모두 그렇지 않소? 그렇소! 주공께서 육장군을 도덕으로 임명하신 것은 적진을 공격하라는 뜻이거늘 어찌 몸을 사리는 것이오? 이것은 주공께서 내리신 검이오! 거역하는 자는 목을 치겠소!
각자의 요새를 굳건히 지키시오. 폐하, 바로 앞이 이릉입니다. 좋다. 이곳에 진을 치고 내일 동호와 결전을 벌인다. 네! 날이 더우니 병사들이 더위를 먹지 않도록 나무그늘 아래 진을 치게. 현명하십니다. 폐하! 폐하의 명대로 700리에 걸쳐 진을 쳤습니다. 포진도를 그림으로 그려 승상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도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볐거늘 어찌 내가 명한 보드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후방에서 전략을 수립하시는 분은 승상이시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럼 포진도를 그려서 승상에게 보내시게. 보십시오. 저희가 바로 유비의 진영입니다. 제갈량이 있었다면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군. 손권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유비군이 이롱 밀림에서 700리에 달하는 진을 치고 있답니다. 밀림에 진을 치다니 이번 전쟁은 유비가 패하겠군. 어? 왜입니까? 손권이 화공으로 공격할 걸세. 우린 좋은 소식만 기다리면 될 거야. 승상! 폐하께서 보내신 포진도입니다. 적이 화공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 어서 포진을 변경해야 한다고 폐하께 전하여라. 알겠습니다. 조재룡 장군을 부르라. 출병을 미룬다고 저를 원망하셨지요. 바로 오늘 밤에 유비와 결전을 치룰 겁니다. 어찌 공격할지 명을 내리십시오. 한당과 주태 장군은 병사를 이끌고 유비 진영에 불을 지르십시오. 나머지 장군들께서는 불빛이 보이면 함께 출격하여 유비군을 치면 됩니다. 유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 어서 항복해라! 항복해야 할 사람은 이놈이다! 상산 조재룡이 나르신다! 철군아! 폐하, 놀라셨지요? 승상의 명을 받고 폐하를 모시러 왔습니다. 때마침 잘 왔네. 바로 앞이 백제성이니 우선 그곳으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죠. 장군님! 유비가 백제성으로 피했습니다. 백제성은 수비가 어려운 것이니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합니다. 전군에게 철군한다 전하라. 조비는 조조처럼 간사하기로 이름났습니다. 유비를 쫓는 것을 알면 반드시 그 틈을 타 강동을 공격할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도독! 조비가 강동을 치기 위해 군사를 출병시켰답니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